네, 아까 그거 진단 뭐였어요? 그 BMIB? 난다 게, 그거. 성형? MBTI 가. 네, 나니? B. 아, 진짜 대가리 새끼다. 다시 한번 말해줘. MBTI. 살짝 좀 게시판에 올려주면 안 돼요? 아, 네이버 검색에 나와. MBC, MB. 모르겠어. 무슨,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권짜 맞아? 아니, 미신부터 들어가야 한다면서 무료라고 왜 적어놨어? 이거 어떤 거 한, 시, 아, 이거 12분 내에 해야 되는구나. 그 타이머 필요해요, 혹시? 응?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무슨 말이야? 너 자기소개 잘하면 동의, 못하면 비동의. 비동의. 전전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중앙갑을 돌이킬 수 없어. 비도 아니 여러분들이 나예요? 중안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잠착하게 집중력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안감 뭐야? 중안감을 받을 때도 쉽게 잠착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 네, 동의해요, 저. 아마.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순종이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에? 아직 10%밖에 안 됐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튀어나다고 생각한다. 에? 야, 이거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 아, 왜 굳이 다른 사람보다 에? 여러분들, 나 다른 사람마다 튀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공평이라고 생각해. 극단적일수록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재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재계가 뭐요? 재계적인 것. 적용? 재계? 아, 경험해야 한다고? 아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파파고 써야 돼, 이거. 파파고 쓰면서만 해야 돼. 진짜 어려워. 진짜 이거 글이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아, 나 동의. 되게 위협적으로 활동적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성격 테스트는 없었다. 이것은 한국어 테스트인가, MBTI 성격 테스트인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왜 이거, 아니, 문장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동의야? 전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전담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존동되어 있습니다. 존동과 현동. 존동가 뭐야? 아, 주먹반등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종이니까. 본인이 자위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장의적이. 농의 아니에요, 이거? 농의야. 농의. 와 칸나이 줄까?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치질해. 업무 스타일에 재계적이고 조직적이라도 보다 그때그때 몰아서 조리하는 편입니다. 숙제를 여름방학 마지막 날에 하냐 조금씩 하냐 이거지. 몰아서 해놔. 맞지? 존중 다른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 나 부러워하지 않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BTS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 송혜진 부러워. 맞아. 조금만.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존중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사교 모임이 뭐요? 종교 말하는 건가? 종교보다, 종교? 아, 나는 사교 모임이 더 좋아요. 계획이 수립과 이행, 또 파파고 쓸게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이거 어른이도 쓸수 있게 적어주면 안 돼? 계획학교 주립도 식, 예? 이거 일본어도 잘 모르겠어.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지. 아, 근데 나는 계획보다 은면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계획대로 안 가거든. 라고 생각해서 지금 음면에 걸리는 때가 많아. 권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없습니다. 야, 많이 흥분해. 존전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고 합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계속 자냐고? 거닐다가 뭐야? 진이다? 아, 모노구토니 아이데, 아, 나 많이 생각해요. 나는 앞으로 BJ를 계속 해야 할까? 아니면 시집이나 가서 집안일을 해야 할까? 상대방이 왜 이렇게 이메일 좋아해요? 재빨리 회신하지 않은 경우, 모인이 말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카톡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십하면 걱정되냐 이거지. 야, 앞머리 신할 별로. 에? 별로 나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일십 당해도 바쁜가 보다 이렇게. 진짜요. 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화가 나요. 이 새끼 왜 쉽지? 이 새끼 왜 쉽지?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걱정 안 해요. 아, 그게 그거야? 아닌데 걱정한다고 좋겠지.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 착하게 성장하기. 나 똑똑하기보다 착하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공격당하는 거 싫어하냐 이거지. 나는 진짜 싫어요. 금이 현실의 세계와 사건이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이야? 금이 현실이 된다는 소린가? 아, 만상이 심하냐 이거야? 왜 이거 만상이 왜 심해요? 라고 안 적어?
너무 어려워, 이거. 아니야? 이거 농이야? 나? 아, 현실으로 뭐냐고? 이거나, 무슨 금을 거냐고? 아, 금 속에서 현실의 얘기가 자꾸 나오냐고? 아니, 안 나오는데. 금도 크지 않아요, 나. 무슨, 그런 뜻이 아닌가? 비동의. 금반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집이 세서. 아, 근데 일부 사람하고 엄청 친해져. 나 회식도 안 가요. 아, 죄송해요. 저 넷플릭스 볼게요. 쓰레기예요. 넷플릭스. 안 돼? 나 사회생활 잘 못해요. 친해지기 어려워요. 왜 중간이 없어요? 나 고통적인데? 왜? Yes or no예요. 저 소소가 없어요, 별로.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축분적으로 움직인다. 야! 나는 주의하면서도 극분적으로 가. 나 주의하면서도 극분적으로. 이거 뭐야? 가운데야, 이거는? 그냥 농이야? 아, 중간이야? 중간 나왔네. 모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진짜 어렵다. 언니, 감정이 앞에 가냐고. 존장을 요하거나 욕할 극 발전을 수방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시다.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진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렵습니다. 이거 사업하면 만약에 자기가 일을 망하면 직원을 잘랄 수 있냐 싶게 이거지. 그러면 아닌데. 해고 못하는데. 그거 못돼요. 그럼 농이야? 존중 인간 실종에 대한 이유를 생각한다. 나 진짜 많이 생각해, 요즘에 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곳. 진짜. 인간 실종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해, 요즘에. 진짜야. 실종가 뭐야? 실종,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요즘에 그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잖아. 아, 왜 나는 사냐, 이거. 아니? 별로 생각이 없는데. 왜 사람이 존재하냐? 나왜 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 야, 아니, 내 가슴.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 무식하시. 너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 이상해, 말이? 그럼 이상할 경우에 어떡해? 아, 대그 살구맨님 고맙습니다. 그냥 중간? 이를 약간 미루냐? 아, 수고이님 고맙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선택을 미루냐고? 아, 아니요. 고, 스타리트.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조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전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합니다. 친구 없지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맨날 불안해. 지금도 불안해.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시다. 일정표? 딴거안 만들어. 현도부 작업을 수행하, 아, 아닌데? 일정표 만드는데? 반성해.
만들어. 그건 들어가요. 아니면 시에론하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안 지키잖아. 현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현리적인 자세보다 올바른 행동하는 것이 협동 작업, 합동 반성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같이 미치냐, 아니면 혼자서 존색하냐, 이거? 아, 그러니까 흉가 반성 갔는데, 무단 침입할까, 아니가, 이거?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닌가? 야, 나 비동이다. 나 비동이야. 이거 비동이야? 나 동인가? 아, 나 동인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치고 느낀다. 나 조금 없어져. 힘들어. 나 사람 많이 있는 곳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점점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다. 웰컴 마이 룸. 응? 노이야 이거? 어떡해? 뒤돌아갈 수 없는데. 스스로 전소적으로 매우 인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전소적으로 완전되어 있다고? 아니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친다. 하이! 스스로를 몸상까지 가라 생각하지 않. 몸상. 시소까지는 아니, 만상? 아, 만상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 아무리 되게 많은 사람들 만상이야? 알았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감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아니, 너무 침착한데, 나. 진지발했을 때. 대체로 산삼보다는 경험이 더 위중하는 편이다. 안상보다는, 나, 좀, 경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 조금 신경 쓰여요. 아, 이제 끝나네. 반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반에 중앙보다 벽 가까이 자리합니다. 도시락을. 화장실은? 네. 자 안에는? 밖에 맞아?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집니다. 아니, 별로? 스트레스를 캐지고 싶어져. 권력을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 이거 맞아. 항상 책, 예술 또는 연파든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전존 사회적 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다. 주도? 내가 사장님이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야? 자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자기적이냐고? 나 리더 같다? 결과! 재기 발랄할 발던가. 내향적, 중간이래. 에너지, 직관적, 효실주의. 아, 이거 외향적이구나. 외향적, 직관형, 원칙주의형. 뭐야, 이거? 원시인? 이게 뭐야? 네, 탐색형. 그리고 자아, 신중형. 아, 여러분도 요약해주세요. 요약해주세요.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이걸로 뭐를 알수 있어요? 아, 그냥 재미로. 나 어떤 사람이냐고? 여러분들이 제일 알잖아요. 나의 MBTI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당하는 거에 따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MBTI